Today, I'm gonna introduce you new Mega Monster Burger today.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저희가 버거, 텍사스 바베큐로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는데, 주력으로 바베큐 고기를 훈제용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버거하고 스테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고든 램지의 영향을 받아서 13만원짜리 버거도 있고 2~3만원짜리 버거도 있길래 저희도 텍사스 바베큐의 역량을 총 집어넣어서 메가 몬스터 버거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빵은요, 바게트 빵 제일 큰 사이즈를 저희가 썼어요. 그래서 빵을 제일 큰 사이즈를 하프컷 해서 빵을 넣습니다. 빵을 넣고요, 저희가 요번에 새로 시작한 거는 약간 한국화 시키는 거, K버거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단팥, 통단팥을 풍덩. 햄버거에 웬 단팥이냐, 잡숴봐. 그 전형적인 햄버거인데 통팥을 넣으면서 맛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드시면 놀라운 맛이 또 콤비가 됩니다. 그래서 파당금을 잔뜩 넣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저희가 쓰던 방식하고 똑같이 피클을 넣습니다. 봐보니까 피클 1, 2, 3, 4, 5 피클 넣고요, 그 다음에 깝니다. 얇게 저희가 1mm 내외로 썰어서 슬라이스를 깔고요, 거기에 돼지 목살을 오크우드로 8시간 훈제한 폴드포크를 쫙 깝니다. 쫙 깔았으면 저의 비법 소스, then 치즈 한 장, 그 다음에 차돌 양지, 소 목살을 오크드로 12시간 훈제한 차돌 양지를 3봉, 거기에 비법 소스, 거기에 치즈를 한 장 더, 거기에 스모크 소시지를 팬으로 그릴링해서 하나, 둘, 셋, 넷, 단팥을 깔고 소스를 깔고 야채를 깔고 풀드포크 브리스킷 소시지를 다 얹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양배추 슬라이스 마요 소스를 얹은 거를 얹습니다. 요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널리 버거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네임하여 텍사스 12 바베큐 메가 몬스터 버거입니다. 자, 랩잇업. 버거가 커서 가장 큰 위산지 제일 큰 거 두 장을 엮어서 랩 잇 업. This is Mega Monster Burger. Now we cut it. 감사합니다.